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소련은 1991년 오랜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러시아가 들어섰는데요. 러시아는 뼛속부터 노답인 나라였어요. 경제는 망가졌고 부정부패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와중에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05년에 나토명으로는 AT-15, 러시아에서는 9M123, 흐리잔테마라고 불리는 물건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왕 나온 미사일이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구경이 130mm라는 기존의 아타카까지 이어오던 틀을 확 깨고 150mm로 늘어났습니다. 길이도 2m가 되었어요. 이전 코쿤 미사일에 비해서 40cm가 길어졌고 아타카 미사일에 비해서 20cm가 길어졌어요. 상당히 미사일이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무게도 50kg 정도로 헬파이어 미사일이랑 동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놓고 나는 헬파이어만큼 좋은 미사일이 될 거야 라고 하고 태어난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게 성능이 헬파이어만큼 좋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일단 무게가 무거워지고 크기가 커졌죠. 근데 로켓 모터는 이전 아타카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게 안 달렸다 보니까 속도가 좀 너프먼 거예요. 그래서 마하 1.2가 되었어요. 이전 아타카에 비해서 마하 0.4나 속도가 떨어진 거고 심지어 목표적인 헬파이어보다 속도가 미세하게 낮죠. 일단 여기서부터 흠입니다. 방공망으로부터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가지고 적 기갑 세려갔다가 빠르게 잡아먹고 튀는 게 목표인데 이미 속도의 이점을 상실했어. 뭐야 이거? 그렇다고 뭐 사거리가 길어졌느냐? 6km입니다. 덩치는 헬파이어만큼 커졌는데 뭐 속도든 사거리든 헬파이어에 비교하자면 한참 떨어지고 심지어 전작에 비해서도 그렇게 이점이 없어요. 전혀 덩치 값을 못하고 있어. 유도 방식은 레이저 빔라이딩 방식입니다. 진화된 방식이죠. 헬파이어도 초창기에는 레이저 유도 버전이 주요였어요. 내가 암호화된 레이저를 쏘면은 미사일의 센서가 그걸 인식하고 쫓아가서 맞는 그런 시스템이죠. So what? 비키르 시스템은 레이저를 잠깐 비춰줘가지고 두 발을 동시에 유도해주는 다중 레이더 유도라는 그런 엄청난 고기술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크리지한테만은 그것도 없어. 심지어 비키르보다 훨씬 더 늦게 나왔고 훨씬 더 개발 예산도 많이 빨아먹었고 훨씬 더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다중 유도 모드가 있습니다. 헬파이어 따라쟁이 하려고 밀리파 레이더 유도 버전도 만들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밀리파 레이더 유도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초코파이 레이더 있잖아, 롱보우 레이더, 요걸 달아서 다목표 동시 제압 능력, 즉 여러 개의 기갑 표적을 동시에 레이더로 포착한 다음에 추적해서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하고 사라지는 동시 다목표 제압 능력이죠. 오, 그러면 러시아도 그런 거 만들었다는 건가? 는 동시 유도 두 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크리잔테마 같은 경우에는 밀리파 레이더 유도 버전이랑 레이저 유도 버전이랑 따로 장착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는 레이저가 유도해주고 하나는 밀리파 레이더로 세미액티브 방식으로 유도해주는 엄청 덜 떨어진 방식입니다 이거. 그럼 탄두 위력을 볼까요? 탄두 위력마저도 헬파이어보다 떨어집니다. 8kg 정도의 탠덤 탄두를 가지고 있고 관통력이 1100mm 정도거든요. 참고로 동시기에 나온 헬파이어2가 관통력이 1400mm입니다 게다가 1100mm라는 관통력이 현대전 기준에서 과연 엄청 개쩔어주는 그런 관통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미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전면장갑이 케미컬 에너지 기준 방어력 1500mm 이상을 가진 M1A1 헤비아머 버전을 갖다가 이미 배치시켰다니까요. 아니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이라크전 때 M1A1 헤비아머 버전이 피격당해가지고 유기한 전차가 몇 대 있습니다. 미군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고 소각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헬파이어 1 미사일을 썼습니다. 관통력 1100mm짜리죠. 근데 전면장갑에 명중한 헬파이어는 불과 70%만 뚫고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 말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방어력이 최소 1500mm는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M1A2 나왔죠? 앞으로 더 좋은 전차들 나올 건데 1100mm로 서방의 전차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으라는 보장 있어요? 아, 대체 중량이랑 크기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전혀 체감을 못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아니 그럼 이딴 물건을 대체 러시아 육군은 왜 사준 거예요 도대체? KBP 설계국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비키르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아타카 미사일의 후속 미사일로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KBM 설계국도 똑같이 크리잔테만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아타카 미사일의 후속으로 또 밀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실전 배치가 된 거는 1980년대 말에 등장한 비키르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련은 이 비키르를 갖다가 후속 대전차 미사일로 채택해가지고 도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키르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해 공군에서만 주력으로 도입되고 육군은 크리잔테마 미사일이 개발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나 기다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뭐 이유를 추정해보자면은 이 크리잔테마가 개발이 될 때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련 경제도 안 좋았고 소련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 경제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비키르 미사일을 갖다가 채택을 했는데 나중 가서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고 구매력이 좀 좋아졌을 때 크리잔테마 미사일이 비키르 미사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나오면은 이 비키르 미사일을 채택한 것 자체가 구형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나중 가가지고는. 그래서 아싸리 구매력이 없을 때는 한 세대의 미사일을 건너뛴 다음에 다음 세대 미사일을 채택한다 뭐 그렇게 육군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비키르 미사일 시스템은 미사일 가격도 비싸고 시스템 가격도 비쌌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러시아 육군으로서는 채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근데 요즘 러시아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보면은 사실 KBP 설계국이랑 KBM 설계국이랑 서로 알력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방산비리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도 성능 부족을 인지했는지 개량행이 쭉쭉 나오긴 시작했어요. 밀리파 레이더 유도랑 레이저 유도가 동시에 가능한 크리전 최마 M형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시 유도 능력은 좀 더 강화가 되었어요. 미국의 아파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정작 MI-18 하복의 야간전 개량형들 이런 게 이제 러시아의 박살난 경제, 추락한 공업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제대로 운영해줄 공격헬기들이 지연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써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활약할 자리도 없었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리잔테마가 뭐 비키르를 대체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리잔테마가 딱 육군용이다, 비키르가 해공군용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이상한 모양새로 2023년까지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비키르와 크리잔테마, 심지어 소련 시절의 망령인 아타카 미사일의 후속작들까지 전부 다 더해져가지고 불편한 동거를 진행한 중입니다. 뭐 러시아 해공군에서 카모프 50 계열 혹은 SU-15T에다가 장착해가지고 쓴다는 그런 떡밥도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 해공군이 이미 잘 쓰고 있는 비키르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이런 덜 떨어진 미사일을 갖다가 왜 채용하겠냐고. 정신 나갔어? 이 거를 보다 못한 KBP 설계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다 때려쳐. 내가 사거리 15km짜리 에르메스 미사일 만들어줄게. 이렇게 호언장담 질러놓은 KBP 설계국도 정작 에르메스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예산이 긴빠이 당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발이 10년째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결국 보다 못한 러시아 육군이 닥달해가지고 2018년 크리잔테마의 마지막 개량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크리잔테마 VM형이었죠. 사거리가 10km로 늘어나가지고 드디어 헬파이어만큼 큰데 덩치값을 못한다라는 욕은 들어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거리가 10km로 늘어봤자 세세한 성능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헬파이어보다 못한 미사일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크리잔테마 VM이 탄생하자마자 에르메스 미사일이 개발되었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러시아 육군과 KBM 설계국과 KBP 설계국 간의 내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완전 개꼬여버린 거지. 물론 헬기에서만 쓴 건 아닙니다. BMP-3의 차체에다가 크리잔테마 발사기를 두 개 달아놓은 크리잔테마 S라고 불리는 물건인데요. 슈토름 체계의 약간 후속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정작 러시아의 박살난 경제, 방산비리 등으로 인해서 실제 생산된 건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크리잔테마 S는 뭐 보이지도 않고 부형 물건인 슈토름 체계가 나가가지고 대신 터져주고 있죠. 종합하자면 크리잔테마 미사일은 소련이 약을 거하게 빨고 나서 콘돔 안 끼고 하다가 한 반쯤 흘려가지고 나온 전응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임 실패의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이 미사일 주인은 그렇다고 딱히 이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써먹어볼 국리는 하지 않고 방산비리에 찌들어 있는 데다가 개량형들은 구색맞춤일 뿐이고 로드맵도 확고하지 않고 그렇다고 위협적인 성능도 아니고 많이 생산된 것도 아닌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럼 지금 2023년 현재는 어떻냐고요? 뭐 개발된 미사일도 많고 개량된 미사일도 많다는데요.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거 보면은 뭘 잘 터트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 아니 뭐 어쩌면은 이런 걸 개발했다, 뭐 이런 걸 개량했다 이런 소식들이 다 구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국방비를 갖다가 누가 김빠이 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위험에 넘어가는 그런 막장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뭐 크리잔테마가 어떻고 뭐 에르메스 미사일이 어떻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양산이 실제로 되었다고 해도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고 이 중에서 실제로 몇 발이나 인도가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파져요. 영상의 결말이 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냐고요? 저도 이제 러시아군을 모르겠습니다. 푸틴한테 물어보세요.